여러 불자여, 저 대위광 태자가 이 개송을 말할 때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그 음성이 승음세계에 널리 두루하니 부처님의 친통력으로 대위광 태자의 음성이 승음세계에 두루 퍼진 거죠. 알려지는 거죠. 그때 희견 선해왕이 이 개송을 듣고 나서 마음에 크게 기뻐하여. 희견 선해왕은 누구요? 자기 아버지 아니요? 부왕이요, 부왕? 정반왕처럼? 부처님은 아버지가 정반왕이죠? 그와 같이 지금 대위광 통자, 대위광 태자의 아버지가 선해왕이라, 희견 선해왕. 마음에 크게 기뻐서 여러 건속을 관찰하고서 또 그 부왕이 개송을 말합니다. 너는 응당 일체 왕중과 그 밑에 전륜성왕 밑에 소왕들 왕자와 및 대신과 성읍의 재관 등을 다 소집하라. 빨리 소집하라. 모든 성내에게 널리 구하노니 빨리 응당 큰 북을 쳐라 말이야.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부처님이 계시는데 가자 이거죠. 있는 바 사람을 모두 집합하여 함께 가서 부처님을 가볼지어다. 일체 사거리 외 길거리 길에는 모두가 옥탁을 쳐서 찾아 건속과 함께하여 함께 모두 부처님을 가서 볼지어다. 일체 모든 성곽을 다 하여금 다 청정케 성을 잘 엄수해가지고 승묘한 단기를 높이 세워서 만이로서 음식을 할지어다. 그리고 보배 휴장으로 여러 가지 금물을 버려놓고 풍악을 제피고 가자 이거지요. 기악이란 풍류죠. 풍류를 구름이 분포하듯 엄비하여 허공에다 두어서 처처에 다 충만하게 하며 길은 다 청결하게 도로를 다 길을 먼지도 없게 다 깨끗이 하고 말끔히 하고 널리 묘한 의복을 비나려서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다 가자 이거죠. 건어 여보승하여 너 보승을 건어하여 어거할 어찌합니다. 너 수레들을 타고 간다 말이죠. 타고 가는 것이 건어입니다. 건어란 말은 협의를 하는 거죠. 말을 타고 가는 것을 어라고 하죠. 얼마 전에 또 웃자는. 건망이라고 이렇게 쓰죠. 건망. 아십니까? 건망이 뭐죠? 절집에서는 건망이라고 해가지고 바랑이라고 그래요. 등산 산악대들은 배랑이라고 하고 건망을 짊어지고 건망을 챙기고 어디 행각하러 다니잖아요. 그 건망이라는 건자 잊었습니다. 그 건이라고 할 때는 동지 때 것이죠. 쌀 돌리는 것도 건대라고 이런 수건만하게 쌀봉지를 이렇게 만든다 해서 건대요. 그. 건대고 이 건마이라 해서 그런 걸 다 얻는 그런 망태라고 하지요. 망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건도 내나 머리다 쓰는 모자도 두건이라고 하죠. 속인들은 망건이라고 옛날 갓쓴 사람은 망건이라고 쓰죠. 갓 밑에다가 말총으로 제주도 말총 가지고 엮어가지고 이놈을 되게 주원자이가 영나라 태조 주원자이가 만들었어요. 주원자이가 만들어서 갓 쓰는 사람들 여다 되게 여름에도 그냥 메고 거기다 갓 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발달 못돼 머리를 되게 줘야 하니까 주원장이요 망건으로 머리는 동해 메고 주부자 주자
주자의 사상으로 또 사상은 그냥 얼금해 가지고 2조 500년간은 완전히 주씨 제도에 따라서 발전보다 문화가 퇴보하고 그놈의 그 유교도 주자 정주학 그 우학으로만 다시 됐잖아요. 정치 이념을 그것으로 만들었죠. 그건 잘못된 패단이죠. 그런 거느라고 법의 수레를 차비를 하는 것을 차리는 것을 채비하는 것을 거느라고 합니다. 나와 더불어 부처님을 함께 가서 볼 것이니 각각 자신의 힘을 따라서 장엄구를 널리 퍼붓되 일체를 구름 분포하듯 하여 허공 가운데 변만 하라 하며 향년과 연화의 일산과 반월과 보배의 영락과 반월 같은 어떤 장식품이에요. 목에다 그런 것도 반월 같은 거 동글동글한 거 뭐 걸기도 하지요. 보석 같은 걸. 또는 무수한 묘한 옷을 너희들은 다 많이 가지고 퍼부거란 말이에요. 부처님께 공양하고 지금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라 그만. 순미산 향수회와 상묘 마니의 바퀴와 미 청정한 전단을 모두 응당 퍼부어서 허공에 가득하며 중보화 영락으로서 장엄하여 청정해서 때가 없게 하고 미 마니의 등불로 모두 하여금 허공에 있어 머물러서 일체가 다 그걸 가지고 부처님을 향하고 마음에 큰 환희를 내어서 처자 근속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냐. 동부인 돼가지고 가족끼리.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바 세존을 가서 볼지어다. 거기까지 개송입니다. 그때 희견 선해왕이 3만 7천 부인 제녀와 더불어 함께함에 복길상이 상수되고 아까 말이 또 나오죠? 500 왕자가 함께 하는데 거기에 대위광 태자가 상수가 되었고 6만 대신이 함께 했는데 거기에 대신 가운데 해력 대신이 가장 상수가 되어서 그와 같은 등 77배 천억 나유타 대중들이 앞뒤로 둘러싸고서 염광명 대성으로 붙어서 나가서 왕의 힘 때문에 이 왕은 아까 것이 희견왕이죠. 희견 선해왕이 전륜성왕입니다. 지금 전륜성왕이기 때문에 왕자도 많이 두고 그 밑에 모두 왕들이 또 많죠. 왕의 힘 때문에 일체 대중들이 허공을 타고 간단 말이에요. 전륜왕쯤 되면은 계석천왕처럼 이 신통력이 있거든요. 허공으로 그냥 가요. 비행기 없이. 옛날 사람들도 허공으로 분양 때문에 글도 이런 글, 말도 이런 말이 나왔죠. 지금은 그냥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비행기 타고 허공으로 날치하네요. 온갖 공양구를 허공에 변만하여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 부처님 발밑에 정례를 하고 물러가 한쪽에 앉았으며 다시 묘화성 선화당 천왕이 10억 나유타 건속과 더불어 함께 왔으며 왔다는 것을 내가 설명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참 대중들이 부처님 앞에 같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구경대성의 정광 용왕이 25억 건속과 더불어 함께 왔으며 다시 금강승당성의 맹건 야차왕이 있어서 77억 건속과 더불어 함께 왔으며 다시 무구장 희견 건달바 왕이 97억 건속과 더불어 함께 왔으며 숫자도 엄청나게 많으니 뭐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모였겠네요. 다시 요른성 정색사유 아수라왕이 있어서 58억 건속과 더불어 함께 했으며 다시 요장엄성 침력행 가루라
왕이 있어서 가루라가 뭐죠? 예? 마우라가 있고 가루라 금시조 아니오? 농자 먹는 금시조. 마우가라는 큰 뱀이고 빛나라는 음악실이고 건달바나 99천 건속과 더불어 함께 했으며 다시 유희쾌락성의 금강덕 빛나라왕도 나오잖아요. 음악을 연주하는 악대요. 제석천왕. 응? 그 왕이 18억 건속과 더불어 함께 했으며 다시 금강당성의 보칭당 마우라가, 마우라가 큰 뱀이라요. 왕이 3억 100천 아유타 건속과 더불어 함께 했으며 팔부성중과 제석천왕 범천왕까지 다 모여들었단 말이죠. 다시 정묘 장엄성의 최승범왕이 있어서 18억 번속과 더불어 함께해서 그와 같은 등 100만억 아유타 대성 가운데 있는 바 모든 왕과 아울러 그 건속들이 모두 함께 일체 공덕 순미승운 부처님 처소에 가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물러가서 한쪽에 앉았느니라. 절받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절을 가는 시간만 해도 한 몇 시간씩 흐르겠죠? 그때 저 여래께서 모든 중생을 조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중해 도량 해 가운데서 경전을 지금 어떤 경전을 말씀했냐면은 보집 일체 삼세 불자제법 수다랍니다. 일체 삼세 부처님의 자제법을 널리 모으는 그러한 수다라 경이죠. 경을 수다라라고 합니다. 그 경을 말씀하시니 화엄경과 같은 거요. 세계 미진수 여러 수다라가 다 건속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미진수 그 여러 경전들이 이 보집일체 삼세 불자제법 경의 건속 거기에 딸려있는 부하들이란 말이죠. 건속이 되었습니다. 하엄경에 건속경이 많죠. 하엄경 건속경이 다른 능엄경, 뭐 원각경, 다 금강경, 반야심경 다 건속경이라 유마경. 중생은 마음을 따라서 모두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십니다. 그때 대의광 이제는 보살이네. 아까는 태자더니 대의광 보살이 이 법을 듣고 나서 곧 일체 공덕 수미승운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모은 바 숙세에 모은 바 법회 광명을 곧 획득했으니 이른바 일체 법취 평등 삼매 지광명 일체 법이 모두 최초 보리심 가운데 들어가서 머무는 지광명 지광명을 다 얻었다는 말입니다. 지방 법계 보광명장인 청정한 지혜광명. 지혜광명이 전부다. 우주 지혜광명. 지혜광명이 바로 부처님의 비로자나가 지혜광명의 뜻이죠. 일체 부처님 법을 관찰하는 대원해 지혜광명. 또는 무변한 공덕해 청정행에 들어가는 지혜광명과 또는 불퇴전 나는 큰 힘 속질장인 지혜광명에 거기에 속질장에 취향하는 지혜광명과 법계 가운데 한량 없는 변화 힘으로서 출리하는 바퀴의 지혜광명과 결정적으로 한량 없는 공덕 원만해에 들어가는 지혜광명과 일체 부처님의 결정해를 요지하여 알아서 장엄 성취한 바다 지혜광명과 법계의 끝없는 부처님의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나는 신통해 지혜광명과 일체 부처님 힘과 두려운 바가 없는 무소의 침력 사무소에 따르죠. 그런 법지 그런 법 법을 요지하는 지광명을 얻음이라. 좌우에 거들떡자가
12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 제일 첫 자, 그 자를 거기까지 말합니다. 지혜광명이요, 전부 다. 부처가 되면은 대지혜광명 뺏기 없어요. 번뇌나 고뇌나 여러 가지 잡념이나 망상이나 갈등이나 불안이나 공포나 그런 건 다 없고 부처님이 되면은 본래 밝은 그 마음자리 대지광명 성불하면 내나 대지광명이 우주법계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태양도 거기서 나온 일분자요 대지광명에서. 그런데 대지광명은 태양보다 몇천 배 밝은 그런 빛이라고 하죠. 빛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없는 것이 더 진짜 밝은 거죠. 형체가 있는 것보다 형체 없는 게 더 밝지 않아요? 귀신론의 대지혜 광명이며 청량 자재 불변이며 또는 상락 아정의며 진실 측지이며 모두 해서 진열을 여섯 가지로 설명을 했죠. 그 가운데 대지광명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때 대위광 보살이 그와 같은 등 한량 없는 지혜광명을 얻고 나서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되 내가 부처님께 묘한 법을 듣고 지혜광명을 얻어서 써 이로써 세존이 옛날에 행하시는 사실을 내가 보았으며 일체 태나는 곳에 부처님이 세상에 태납니다. 명호와 모모 차별과 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그것을 그와 같이 내가 다 봤던 과거 부처님은 하던 이력을 하시던 온갖 그러한 경력을 다 보았다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를 소급해서 그렇게 다 볼 수도 있잖아요. 묘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고 장성하면 어릴 적 시절을 돌아볼 수도 있죠. 그와 같이 다 보는 거요. 옛날에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일체를 다 받들어 섬겨서 한량없는 것 동안 수행하여 모든 세계의 바다를 엄정케 했으며 자기 몸을 버려서 보시하기를 몸까지도 버리면서 여러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기를 광대한 끝이 없이 끝했자 예제란 말은 끝이 없단 말이죠. 예제가 없어서 최승행을 수치하사 가장 수승한 행 우주상 보시 같은 거 우주상 인욕 같은 거 우주상 지혜 바람일 같은 거 그런 것을 수치하여 모든 세계를 장엄하고 청정했으며 귀와 코와 머리와 손과 발도 달라면 다 주지 않아요? 모든 궁전까지라 집도 달라면 주고 말이 버려서 한량없이 해서 그러니까 보살도를 하기가 참 어렵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닦는 그 일이 가장 세상 사람이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거죠. 모든 차례를 장엄하고 청정했습니다. 세계를 다 그렇게 해서 불국토를 장엄했다 말이죠. 능인 난나 세계 억겁 부사이 동안에 보리행을 닦아 익혀서 모든 차례를 장엄하고 청정했으며 보현의 큰 원력으로 일체 부처님 바다 가운데서 한량없는 행을 수행하여 모든 세계를 세계바다를 장엄청정했으며 일광을 인해서 비추는 것과 같아서 일광이 비춤을 인하여 도로 해의 바퀴를 보는 것과 같아서 해가 비추는 것과 같아서
진이 바퀴를 볼 수도 있죠. 그와 같아서 나는 부처의 지혜광명으로서 부처님의 행한 바 도를 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은 일광조에다 비유한 말이고, 인륜을 본다는 그 말은 부처님의 도를, 소행도를 보았다는 그 말이죠. 내가 부처님 차례의 청정한 대광명으로서 적정하게 고요히 보리를 징득하여서 법계에 모두 두루함을 보았으니 나는 마땅히 세존의 여러 세계 바다를 널리 청정케 함과 같아서 그와 같이 나도 저 부처님처럼 그렇게 하겠다 말이야. 부처님의 유실력으로서 보리행을 닦아 익히겠다 말이야. 그렇게 대위광 보살이 그런 개송을 말했습니다. 여러 불자여, 그때 대위광 보살이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을 봄으로써 받들어 섬기고 공양했기 때문에 저 열애의 처소에서 마음이 깨달았어요. 견성을 했죠. 일체 세간을 위하여 열애의 옛날의 행해를 다 현시했으며 옛날 보살이 행하는 방편을 현시했으며 일체 부처님의 공덕바다를 현시했으며, 현시란 말은 나타내 보였단 말이에요. 중생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죠. 일체 법계 청정지에 널리 들어감을 나타내 보이며 일체 도량 가운데 성불한 자재의 힘을 나타내 보이며 부처님의 힘과 무예와 무차별 질을 나타내 보이며 열애신을 널리 시현하는 것을, 열애 몸을 널리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 보이며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신변을 나타내 보이며 장엄 한량 없는 청정한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며 보현보살의 있는 바 행원을 나타내 보여서 순미산과 같은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했으며 불찰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열애의 청정국토를 성취케 하였느니라. 그때 일체 공덕산 순미승운 부처님께서 대위광 보살을 위하여 개송을 연설하사대. 잘한다 천재라, 잘한다 대위광이여. 복장과 광대한 명칭이, 복장 광명칭은 내나 대위광을 가리키는 말이죠. 대위광이 보살도를 닦아서 대복 아주 공덕의 공덕장을 성취했기 때문에 복장이죠. 복장과 광대한 명칭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것, 보리의 도에 발심하여 나아가도다. 발출은 발심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너는 지혜광명을 얻어서 법계에 모두 충변해서 복과 지혜가 모두 광대하니 마땅히 깊은 지혜의 바다를 얻을 것이다. 깊은 지혜의 바다는 바로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의 바다를 얻을 것이다. 한 세계 가운데서 수행하여 찰진급이 지나도록 네가 나를 보는 것과 같아서 마땅히 그와 같은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것은 용렬한 행자의 능히 이 방편을 알 것이 못되나니, 용렬한 사람은 그런 도리를 모를 거란 말이야. 대정진력을 얻어야만, 큰 위대한 정진의 힘을 얻어야만 이해능의 모든 세계를 청정하게 할 것이라. 낱낱 미진 가운데서 한량없는 것 동안 수행을 하여 그 사람만이야 모든 불찰을 장엄함을 이해 얻을 것입니다. 낱낱 중생을 위하여 윤회하면서 겉해를 지나도록, 중생을 위해서 일부러 윤회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윤회보를 받는 거죠. 그 마음이 피곤하거나 해태하지를 아니하니 그렇게 된 사람은 마땅히 세상의 도사가 될 것이라. 부처님이 될 것이다 말이야. 낱낱 부처님께 공양을 하여 모두가 일회제가 다하도록 마음에 잠깐도 피곤하거나 지치는
싫어함이 없으니 마땅히 부상도를 이룰 것이다. 부상도는 부처님의 도를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도라 해서 부상도라 합니다. 삼세일체 부처님이 마땅히 함께 그 소원을 만족해 하여 일체 부처님의 모임 가운데서 내 몸은 거기에 편히 머무를 거라. 여러 부처님 회상에서 마닥 너는 편안하게 부처님의 소원을 다 너희들은 너는 성취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머무를 것이며 일체 여러 부처님이 서원이 크지 없으시니 대지혜를 통달한 자는 능히 이 방편을 알 것이니라. 대의광을 대광이라 했죠. 대의광이 나에게 공양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위력을 얻어서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성숙시켜서 보리에 향하게 합니다. 모든 보현행을 닦은 닦는 대명칭의 보살이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여 법계에 널리 주변할 것이로다.